자,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까지 오늘 다 공개를 했고요. 오늘은 뭐 시간이 조금 좀 남아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셔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세상 이야기에 대한 것은 뭐 여러분들이 뭐 뉴스나 이런 언론 매체를 보면서 그냥 허뜻허뜻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판단을 올바로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뭐 재미삼아서 기존의 언론들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언론들이 어디까지 그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을 만드는가. 과거의 사례로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의 사례를 보면서 그 세상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드라마는요, MBC에서 50부작인가 아마 이렇게 방송이 됐었을 거예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뭐 지금은 뭐 유튜브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터넷이 활성화가 됐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언론에 대한 그 벽이 이렇게 꽉 막혀져 있는 세상이고, 그리고 뭐 인터넷이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정보를 완벽하게 제공해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야망의 세월이라는 이 드라마를 이제 보면서 그때 당시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워낙 공중파도 많이 있고 종합 채널도 많이 있고 이래서 드라마가 뭐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드라마가 별로 없고 이슈를 끌고 있는 이런 드라마도 별로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야망의 세월은 뭐 시청률이 어마어마했어요. 자, 이 야망의 세월이 방영이 될 때, 아, 저게 혹시 정주영이를 포커스를 잡고 드라마가 만들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정주영이, 그 다음에 이명박이. 뭐두 명이 이제 드라마의 주인공이죠. 자, 드라마 한편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때 당시에 MBC에서 이 드라마를 제작을 했을 때 어떤 의도를 갖고 이 드라마가 만들어졌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야망의 세월을 잠시 도 보여드리도록 공고히 하겠습니다. 해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사를 앞두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급속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경부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된다 하면 지지와 격찬이 쏟아질 것입니다. 난 아직도 서독에 들렸을 때 에르하르트 수상이 한 말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단국에서는 경제 번영만이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 이 역할 나오신 분은 뭐 당연하게 박정희 대통령이겠죠. 독일의 그 에르하르트 수상 이야기는 뭐 여기저기 그냥 아주 단골 이야기로 거론이 되는데 에르하르트 수상 이야기도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드라마의 내용이 이렇게 보시면은요. 글쎄요. 분명히 하라우이야. 앞으로 나라니. 아니면 뒤로 돌아야. 야, 이승구 신호 건설 앞에 떨구라. 원자력 발전소 니 얘기 말이야. 자네를 가서 끝내라. 내래 자네를 보낸다고 해서 있긴 말이야. 야, 시간도 딱 맞았어. 그 국회의원 떼 가지고서
정치 세력으로 사업을 이끌어 세기를 꽉 박아주고 말라우. 한 고향 사람이니까 말이야. 사장님께서 가보셔야죠. 자네 보낸다고 해서. 자, 이제 왼쪽에 이분이 이제 정주영 회장 역할이고, 이 유인촌이가 이명박 그 역할로 이 드라마에서 나왔는데요. 이 드라마는 뭐 현대건설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닦아놓고 얘기하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건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과 그 다음에 이명박 이야기다 뭐 이렇게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엄청난 힘을 얻은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주영 회장이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드라마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발점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정주영 회장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굉장히 젊었을 때인데, 어렸을 때죠. 젊었을 때가 아니라 어렸을 때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 정당을 만들고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인천 부평입니다. 부평시장을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정치인이 돼서 온 적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좀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부평시장에 왔는데, 정주영 회장이 왔는데, 제가 정말로 그때 당시에 군대 제대해서 정주영 회장처럼 되려고 제가 전집을 사놓고 앉아가지고 정주영 회장에 대한 그 소설집을 제가 탐독을 했었던 그런 우상이 이 부평시장에 왔는데, 정치인이 돼서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몰렸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정주영 그 회장이 이제 막 그 부평시장을 이렇게 막 훑고 다닐 때 제가 튀어나갔습니다. 튀어나가가지고 정주영 회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되실 거면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꼭 이 정책은 꼭 피시라. 라고 제가 좀 돌발적인 튀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정주영 회장님한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통일세를 거두십시오. 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 20대 때인데, 20대 때인가? 아무튼 뭐 잘 기억은 안 납니다. 20대 때인지 30대 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이런 정치 쪽에. 그래서 이제 그 정주영 회장이 그 부평시장에 왔을 때 제가 수많은 사람들 인파 속을 막 뚫고 들어가서 대통령이 되실 거면 통일세를 거두십시오. 지금서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시고 통일세를 거두셔야 나라가 위험하지 않다. 뭐 지금도 뭐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통일되고 이러면 가장 문제가 이제 경제가 급속도로 쇠락을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정주영 회장한테 대통령이 되시려고 그러면은 통일세를 미리 거두셔야 됩니다. 이걸 정책으로 내놓으시면 아마 대통령이 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러고서 말을 건넨 적이 있는데, 참 이 드라마가 이제 인연이 돼서 정주영 회장님은 이제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이제 유인촌이 역할을 했던 이명박이는 이제 훗날 이 드라마의 후광을 얻고
강력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런 인물이면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 뭐 이런 뭐 강력한 프레임을 짜가지고 대통령이 됐었던 드라마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이때 당시에 이제 아마 MBC인가 아마 MBC에서 아마 방송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이 드라마가 만들어진 게 이때까지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는데 이 드라마가 미리 사전에 준비되고 기획됐다라는 거, 이거 이런 뭐 틀은, 이렇게 대통령을 만드는 것은 다 언론의 힘이 막강하다, 그 배후 세력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기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요. 자,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실존 인물이지만, 실존 인물을 두고 이제 이때 당시에 이명박 그 후보, 뭐 그때까지는 뭐 후보는 아니었지만 이제 미래 장차의 대통령으로 누가 만들어질 것인가, 이거를 두고 이제 이 드라마가 기획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이렇게 추천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몇 달 전에, 벌써 한 두 달 전인 것 같아요, TV조선에 드라마가 나오는데 바람과 구름과 비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바람과 구름과 비. 그런 드라마가 이제 드라마 주인공이 이제 박시우가 나오는 곳으로 이렇게 예고편이 나오는데 그 제목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바람과 구름과 비. 야, 이거 가만 있어봐. 이거 내가 예전에 소설책을 10권을 샀었던 그 드라마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버떡 들더라, 이 얘기입니다. 뭐 세월이 하도 많이 지나서 제가 이 바람과 구름과 비의 책을 본 지가 벌써 뭐 한 15년이 넘었으니까 그냥 뭐 비슷한 책, 비슷한 드라마인가 보다 이러고서 그냥 말았어요. 갑자기 이제 그 드라마 주인공이, 제가 원래 기억력이 굉장히 없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한번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내용은 절대 잊어버리지를 않는데, 그 드라마 주인공이 최천충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조선말 후기로 아마 그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자, 오늘 이 드라마 내용인데요, 제가 아마 3회까지인가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1회, 2회까지만 해도 야, 이 드라마가 왜 이 시기에, 그러니까 1편, 2편을 볼 때까지만 해도 그냥 저는 뭐 이 드라마, 이 소설에 인연이 있었던 그런 사람 중에 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인연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 10권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가, 아 저기 10권이라는 이 소설책을 사서 10권을 탐독하게 됐는가, 제가 30대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뭐 한때는 저도 큰 꿈을 꾸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소설책을 10권을 제가 사가지고 탐독을 했는데, 그 소설의 내용 중에 상당수 많은 내용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민에서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한 거는 뭐 그때 당시로는 뭐 거사죠. 이제 거사.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거사를 이제 꿈꾸게 되는 그 주인공이 이제 최천충이라는 사람인데, 그 소설책의 내용의 상당수가 그냥 거의 10편이 다 이제 거사를 하기 위해서 세를 어떻게 모으는가, 그러니까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모으는가, 이런 방법론이
거의 그냥 뭐99% 그런 그 소설책의 그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뭐 상당수는 소설이니까 뭐 여자와의 관계, 그 다음에 뭐 섹스 이야기, 뭐 아무튼 뭐 그런 내용으로 전부 다 이루어져서, 아, 내가 이거 소설책을 이거 10권을 내가 다 봐야 되나? 아,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뭐한 권에 뭐한만원 몇천 원씩 한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10권을 끝까지 다 봤는데, 조선 말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결국은 최천충이가 왕이 못 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으로 아마 기억이 나는데, 그 드라마가 TV 조선에서 방영이 된다라고 하길래, 아, 이 예전에 내가 봤던 그 소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버뜩 들은 거예요. 그래서 1편, 2편을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옛날에 그냥 저도 한번 뭐 아무튼 뭐 어떻게 됐든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었던 내용이라서 1편, 2편은 그냥 무심결에 봤는데, 아, 재미가 없어요. 소설 내용하고 완전하게 이렇게 다르게 막 각색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1편, 2편은 뭐 별로 그렇게 흥미도 없고, 애들 장난 같은 그런, 하긴 뭐 드라마라는 게 재미있게 드라마적인 요소를 갖다가 이렇게 부여를 하다가 보면 각색이 좀 심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1편, 2편을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봤는데, 그저껜가가 이제 3부가 시작이 됐어요. 3부가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시기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왜 조선일보에서, 아니 조선일보란다 TV 조선에서 거사를 꿈꾸는 이런 혁명적인 일을 꾸미는 이런 드라마가 방영이 되는가? 야, 이게 우연인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버뜩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람과 구름과 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야망의 세월, 이 드라마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지금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련님은 어찌 되십니까? 전 됐습니다. 갑오년 5월의 28일입니다. 시가 모릅니다. 천중이 태어날 때가 경상현금으로 파견돼 제가 떠나 있을 때라서요. 이러면 정확히는 알수 없겠는데 말입니다. 용입니다. 넓은 평원으로 솟아오르는 검은 용. 그 이름을 세상에 크게 떨칠 것입니다. 비상한 머리를 지니고 큰 칼을 찬 대장군의 제목이십니다. 그래? 최영감의 아들이 그리 대단한 인물인가? 그만하게. 또한 도련님의 전생 연분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뭐라? 전생 연분? 그 여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고귀한 신분의 대단한 여인입니다. 조인장! 이 집의 정방이 어디요? 젊은 아이 귀에 독약을 쏟아붓고 있는 걸 보았으니 내 가만 있을 수 있나? 저 아이를 데려가 귀를 좀 씻어줘야겠어.
내 말이 독약이란 말이오. 자, 뭐 재미로 보실 분은요. 세상이 부르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본인이 아무리 원해도 세상이 부르지 않으면 나올 수 없고, 본인이 아무리 거부해도 세상이 부르면 나아간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이지. 안 돼! 자, 이 드라마의 내용이 조금 아까 이 대사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저는 이 TV 조선에서 이 드라마를 기획한 게 뭔가 의도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부작, 뭐 50부작, 옛날처럼 뭐 이렇게 방송 채널이 많지 않을 때는 뭐 50부작씩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했지만, 지금은 시청률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바람과 구름과 비도 아마 시청률이 뭐 그다지, 지금 뭐 3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번에 준비가 된 게 24부작으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꽤 요새는, 요새 드라마로 치면은 뭐 굉장히 긴 겁니다. 더군다나 시간도 50분이 아니라 70분으로 이렇게 방송이 되는 것으로 기획이 되었기 때문에 TV 조선이 이 드라마를 왜 준비했는가, 저는 그냥 헛뜻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제 뭐 내후년이 되면 대선이 이제 코앞이기 때문에 뭔가 메시지를 던지면서 새로운 대통령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드라마 하나하나를 이렇게 볼 때에, 아니면은 뭐 각종 그 TV 채널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주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패널들이 있죠. 그 패널들을 왜 등장을 시키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유심히 지켜보시면 세상 보는 눈이 조금 넓어진다. 항상 의구심을 갖고 모든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바람과 구름과 비하고 그 다음에 야망의 세월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TV조선이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뭐 드라마 심심하시면 보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콘텐츠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업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윤미향이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민감한 문제고, 하나씩 그냥 재미삼아, 뭐 풍자라고 이야기하면은 또 잘못하면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아무튼 뭐 어떻게 됐든 아무튼 풍자 쪽으로도 가서도 안 되고요.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제가 의도하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죠. 요 정도로만 제가 살짝 팁을 드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들이 좀 키우셔야 돈 버는 능력도 늘어나게 된다 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TV 조선에서 시작하는 바람과 구름과 비, 그냥 예사롭게 준비한 드라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훗날 이런 인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두고 보면 알겠죠. 자, 아무튼 어려운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이고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젠가 이야기했죠. 3차 추경인가? 3차 추경 전시 상황급으로 준비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두고 여러분들한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람과 구름과 비 그리고 야망의 세월. 자, 이것으로 인해서 뭐 유인천이는 정지영이 저기 뭐야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문화체육부인가 아무튼 장관을 했습니다. 그게 인연이 돼서 참 사람이라는 게 사람 인생이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은 유인천 저 사람은 요새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전혀 나오지 않고 조용히 사는 것 같은데 아무튼 드라마가 옛날에는 뭐 저 한 드라마로 드라마 하나로 대통령을 만들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이 다양한 방면으로 국민의 마음을 훑어내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드라마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세상 보는 방법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아 이거 참 말을 못하겠네 웬병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타켓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 이거 말을 못하겠어 어떻게 아무튼 뭐 내일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살짝 그냥 표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서운 세상이라서 도저히 뭐 입을 뗄 수가 없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재미있게 바람과 구름과 비가 왜 방영이 됐는가 요거 한번 의문점을 갖고 세상을 보시면 하나씩 하나씩 세상 이야기가 재미있게 풀어지게 될 것이다. 잘 지켜보시고요.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안 3차 문제로 한번 이야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3차 얘기할 때 아유 저거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현 정권을 아 참 미치겠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고 우회적으로 살짝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내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것이고요. 아니면은 그냥 입 주둥아리 닫고 그냥 조용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람과 구름과 비로 세상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는 했는데 어떻게 이게 강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아,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도저히 무거워가지고요.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서 포기했습니다. 내일은 용기를 내서 한번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은 해 볼 텐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 다방면으로 다각화를 하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된다. 그게 돈 버는 비결이다 라는 거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은 이 주제로 간단하게 세상 이야기를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